이번에 우리가 처음 하는데 렉 걸렸어. 사희 액트리스 TV. 안녕하세요, 배우 김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오늘은 우리가 너무 귀여운 그룹이죠. 그쵸, 그쵸. 너무 또 귀엽고. 한국을 대표하는 걸그룹 중에 한 팀이라고 얘기할 그럼요. 수 있잖아요. 그쵸.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예쁜 애 옆에 또 예쁜 애. 그니까. 누구라고요? 트와이스! 아이, 너무 귀엽잖아요. 멤버들 하나하나 다 너무 귀엽고 예쁘고, 노래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쵸. 샤라, 베이비! 맞나?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맞는데, 오늘은 What is Love를 준비해봤습니다. 아우, 네, 와. 아, 일단은 이 트와이스 그룹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맞아요. 오! 네, 이런 여자 잘 알고. JYP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뽑힌 오 친구들이어서 뭔가 더 친숙한 느낌으로 데뷔를 한것 같은 게 있었어요. 맞아요. 일단은 우리가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리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뮤직비디오 고고! 저런 아이템이 저렇게 잘 어울리냐? 오, 귀여워! 아, 영화 패러디 하는구나. 정현씨가 열일했네. 그러니까 남자 역할 다 하셨네. 멋있네. 너무 어울려. 나라를 아, 눈밭에서 저 춤추는 건좀 웃기다.
아니 영화 아. 제목 맞추기 재미가 좀 있네. 재미도 있고 뭔가 딱 요 나이 때 그러니까 트와이스 저 나이 때만이 할 수 있는 상큼함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이제 사랑이 뭐야 사탕처럼 나온 거.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를 꿈꾸고 있는 거잖아. 아니, 너무 귀엽. 그러니까 정말 보는 내내 약간 언니 미소를 띄게끔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자들은 예쁜 여자를 더 좋아하거든요. 맞아. 잘생긴 남자보다 너무 맞아. 다 너무 예쁘고 귀엽고 아니 아유 정말 어떤 장면에서는 아유 막 깨물어주고 싶은 아유 약간 이런 느낌. 노래가 또 너무 상큼하잖아요. 맞아. 아니, 그러니까 트와이스는 약간 따라 부르기 되게 쉬운 그게 있는데. 아, 맞다. 아니, 오늘 발음을 많이 쉬우셔가지고. 아, 네, 맞아요. 트와이스는 좀 더 친숙한 느낌의 걸그룹인 것 같아요. 맞아, 확실히 맞아. 뭔가 이렇게 현실은 잘 없긴 하지만 옆집 동생일 것만 같은 되게 예쁜 옆집 동생이 노래 불러주는 학교 선배일 것만 같은 그런 그런 친숙하지만 굉장히 귀엽고 후렴구나 이런 것도 멜로디가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따라 부르게 되는 것도 같고 춤도 춤도 그런 맞아. 거 많이 흉내낼 수 있게끔 그래서 막 이런 아까도 이렇게 포인트로 찍는 거 있었는데 네 아, 저희는 그 느낌이 안 나네 이렇게 네, 너무 너무 상큼하고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와 너무 지금 딱 고 나이 때 할 수 있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여자애들이 너무 상큼하고 귀엽게 할 수 있는 고민이야. 사랑이 뭘까? 맞아. 근데 어쩌면 요즘 친구들이 이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무슨 영화인지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 있는 영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다 맞췄잖아. 맞아요. 그치? 되게 유명한 영화 예요. 맞아요.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영화도 있잖아요. 있었어요. 아까 띠디디디 그거. 그런 거는 네, 저희도 맞아요. 사실 이제 유명하니까 아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과 영혼 이런 거 다 저희도 어릴 때 다 소개해줘서 알았어요. 맞아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영화 제목 맞추는 재미도 있어가지고 재밌네. 너무 그리고 또 변신한 멤버들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재미있네요. 맞아. 이렇게 나중에 러브레터 볼 때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하고 연기들도 잘하고 아 너무 그러니까. 정말 트와이스 너무 귀여운 그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트와이스 이번에 우리가 처음 하는데 랩 걸렸어. 처음 하는데 나는 무슨 처음 하는데 처음 하는데 왜 뭐지? 더 아니,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갑자기 순간 내게 아 트와이스도 굉장히 명곡들 아니, 그러니까 많잖아요. 너무 힌트곡이 많아가지고 맞아, 나 맞아.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맞아요. 저는 Cry For Me 노래 좋아해요. 그건 뭐지? 그거는 사실은 타이틀곡으로 그 정식 활동을 하지 않은 곡인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불러달라고요. 뭔지 궁금하니까. 아니 전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멜로디만 한번 해줘 봐요. 그 노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따 끝나고 찾아볼게요. 네, 제가 끝나고 불러드릴게요. 아유 보호해드릴게요 제가. 네. 네. 아 그러면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또 다음 이 시간에 좋은 영화 드라마 뮤직 비디오 같은 많은 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